안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. 6월달 이렇게 보면은 내가 뭔가 거래를 한다든지 여행, 생각지도 못해서 뭐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놀랄 일도 생길 수도 있고, 시끄러움. 6월달에는 좀 소띠생들은 구설 같은 거, 시비 같은 거, 다툼, 이런 걸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제 일단, 24살 소띠를 한번 볼게요. 직장 문제로 조금 많이 시끄럽고 내 마음대로 안될 수가 많아요. 그리고 뭔가를 내가 여행은 일단은 좀 시기가 이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럴지라도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36살 이 소띠 을축생이죠. 이성 문제. 부부 간의 문제, 다툼. 아, 제가 지금 이제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요. 36살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바람 피는 거 조심하세요. 잘못하면 들킬 수가 있겠어요. 다 그렇진 않겠지만, 혹시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밖에 뭐 숨겨놓은 이쁜 여우가 있으면은 안 들키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48세는 사고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운전하다가 이제 급한 마음이 들 거예요.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러다 보니까 빨리 금전적으로도 풀려야 되고 어떤 일도 진행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 같은 거뭐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때뭐좀 정신 좀 차리고 이렇게 다니시면 되겠고요. 60세 소띠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부부 간에 이별이라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그런 소송 문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네, 24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성 문제가 좀 많이 들어오네요. 거기에서 다툼이라든가 성격이 뭐 극과 극을 만난 사이 같으면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을축생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답답했던 일들이 조금 풀려나가요. 아, 그래도 기분 좋네요. 아까는 6월달에는 잘못하면은 여자 때문에 이쁜 여우 뒀다가 들킬 건데, 7월달에는 그것만 잘 하면은 그래도 좀 풀려나갈 것 같고요. 8살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뭐, 가게를 새로 한다든지, 계약을 뭐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깨져요. 계약이라든가 성사라든가 이런 것들이. 그리고 뭐 금전 문제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부부라든가 어쨌든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참는 거고 이해하는 거겠죠. 내려놓는 거고. 그다음에 정말로 이제 60세 신축생이죠. 60세가. 7월 달에는 정말 답답합니다. 동서사방으로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. 금전이고, 내가 하는 일이고, 뭐고. 이럴 때는, 7월달 같을 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에 그대로 마음,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산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72세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, 자식들이 어디 여행 가실래요? 어쩔래요? 어디 보내드릴게요? 했으면 조금 삼가하시면 좋겠어요. 가셔서 조금 사고수라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. 8월달 소띠생들을 보면은 관제, 다툼, 소송권 이런 거 있죠. 그 다음에 남한테 뭐 무슨 말을 잘못해가지고 폭로를 당해가지고 시끄러움이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한 달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띠들은 지금 6, 7월, 8월달 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시끄럽고 좀 폭력성이라든가 관제 구설 이런 게 조금 있네요. 24살짜리를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 이성 간의 문제나가 아니고 본인이 참지를 못해서 본인 성향으로 인해서 이성 간의 다툼이라든가 또 애인하고 헤어져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어요. 그러면 제가 6, 7, 8월 달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런 문제들이 차분하게 진행됐으면 8월 달에 이 힘든 시기가 잘 지나가겠죠? 그다음에 이제 36살 을축생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아요.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에 대한 이런 이성도 만날 수도 있고, 뭐,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, 아, 을축생 소띠는 6월달만 조심하면 되겠네요. 이 바람피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, 여자고 남자고 좀 대체적인 거니까,
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이제 이런 수가 올 경자년에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48세 이 또 이 소띠는 또 8월 달에는 안 좋네요. 아까 7월 달도 안 좋고 금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답답하고 6, 7, 8월 달 전부 이별 뭐 소송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지네요.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소띠들은 지금 올해 또 삼재잖아요. 누구 갇힐 삼재잖아요. 삼재에 딱 끼어들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변화 변동을 가질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소띠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. 건강 조심하시고 대구점집 대구 유명한 점집 천궁사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구독도 꽉꽉꽉 눌러주세요.